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하늘 바로 주문했는데요? 예, 예. 칼국수 먹어. 저희 어디 앉아요? 네, 아무 데나 앉아요. 칼국수 드리세요. 예. 어우, 추워. 아이고, 오빠. 왔다, 왔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영주 바지락 없다. 그만 줘. 아니야, 많아. 배고프다. 우리가 먼저 오지 않았나? 그치? 응. 자기야. 네. 저희가 먼저 왔는데 저쪽이 음식이 먼저 나온 것 같아서요. 언니, 2번 먼저 아니었어? 아니, 2번. 아유, 어쩔까? 아유, 이럴까봐 앉자마자 주문한 건데. 그러니까. 아유,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아유, 미안해서 어떡해. 누굴 뭐라 하죠? 내가 세게 얘기할까? 틀려. 금방이지. 밑반찬 벌써 드셨네? 아유, 아 하필 또 메뉴를 똑같은 걸 시켜가지고. 저희가 먼저 온 줄 알고. 우리 점심시간 아끼려고 빨리 온 건데. 점심시간. 네, 회사를 다녀가지고 금방 나오죠. 아유, 미안 미안. 금방 나와요. 네. 순서대로 주면 좋았을 걸. 그러니까. 먹자. 근데 조개가 안 익었어. 진짜? 야, 이거 세게 한번 얘기해야겠는데. 저 사장님. 왜? 왜요? 죄송한데 조개가 조금 많이 익어가지고요. 아, 다시 한번 풀을 끓여드릴게. 네, 감사합니다. 안 익은 거 맞대? 그러니까 그냥 가져가 버리시네. 죄송하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죄송하다는 원고가 있지. 내가? 미안해 언니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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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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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근데 좀 짜지 않았어? 어, 좀 짰어. 야, 솔직히 아주머니 반말 섞어 하시는 거 좀 싫었어. 아, 내 말이. 아, 솔직히 나도 콜라 서비스로 줄 줄 알았어. 그치. 손님한테 한 잔씩 안 주고. 그러니까 손님이 잃는 거야. 그치. 아니야, 그래도 좀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게 장사하시는데. 맞아. 그것도 맞는 말이지. 아유, 아유, 그래도 저기 안 가. 안 맞아, 갈 거야. 안 가. 안 가, 안 가, 안 가. 가지, 가지 마. 아, 근데 응? 오늘 다른 카페 가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기 저기 거 좋아하잖아. 근데 저희 사장님이 내 취향 기억하셔가지고 나만 보면 듀라 따뜻한 거 맞으시죠? 하면서 바로 만들어주셔. 아, 알아보시는구나. 어. 자주 갔었어? 응. 그래서 저기 가면 듀라 때 먹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내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시키는 카페 따로 있는데 응. 네, 그거 들고 저기 앞에 지나갈 때 숨기고 가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맨날 가는 거. 와, 똑똑해. 아, 먹고 싶은 거야? 응. 어서 오세요. 잠깐 자리에 앉아 있을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이요. 네, 드시고 가세요. 아니요. 테이크아웃 드시고요. 원두는 선미 고소 있는데 선미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고소시고요. 저희 9,000원 결제 도와드릴게요.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요. 주차 등록 필요하세요? 아니요. 저희 도장 10장 모으시면 음료 쿠폰 하나 증정해드리는데 만들어드릴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네. 네?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다음 약속 2시까지지? 응, 좀만 쉬었다 가. 와, 근데 소개팅으로 잘된 사람 흔치 않은데 진짜 인연이시다. 보통 소개팅하고 한 3번 정도 만나면 관계 정리가 되잖아. 근데 얘네는 너넨 어떻게 썸만 7, 8개월을 끌고 갈 수가 있어? 얘네 너무 귀엽지, 오빠. 그러니까. 아니, 근데 두 분 그림체면은 그거 가능할 것 같아. 아, 그래요? 아니, 둘이 어떻게 친구인 거야? 우리? 고등학교? 알바. 아, 알바할 때. 야. 응? 근데 우리 뭐 그림체가 그렇게 다르냐? 아니, 뭐 그런 뜻 아니지.
아 근데 딱 사귀자고 말할 때까지 7, 8개월 걸린 거지. 우리도 그 전부터 할 건 다 하고 막 그랬는데. 당연하지. 아 저희랑 완전 똑같은데요? 아, 저희도 그 만나자마자 바로 그날 자만추 그냥. 아, 자기 친구 맞네. 인정 인정. 애기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애기들. 근데 어느 부분에서 내 친구 같다는 거? 응? 말 잘해라. 아니 너 아까부터 왜 자꾸 말꼬리를 어, 자꾸 말투. 알았어 알았어. 네 어머니. 네 원부 네 같이 어, 있어요. 하잖아. 아, 네 잠시만요. 뭐 절대 못 만난다고. 어. 친구랑 응? 절대 안 되잖아. 진짜 잘. 아니 내 마음 알아? 어머님이랑 통화해? 응.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우연히 한번 뵌 적 있는데 자연스럽게 안부 여쭙고 왜? 아니 보통 군대 가기 전, 결혼 전 아니면 남자친구 어머님이랑 통할 일이 없지 않나? 진짜 대단하다. 왜? 너 우리 엄마한테 전화하면 전화 안 받을 거야? 아 부담스러워. 말을 섭섭하게 하냐. 오빠 말투가 더 띠꺼워. 아니 그냥 말이라도 그냥 아 이분처럼 누가 싹싹하게 해달래? 어? 그냥 말이라. 아 됐다. 나도 바라지도 않는다. 왜 저래? 아 뭐가 왜 저래요? 아 오빠 말투가 지금 더 이상해. 뭔 소리야? 야. 야 너가 나한테 말투 잘. 야 네 말투는 어떤데? 아 왜 그러는 거야 지금? 야 그리고 너 아까 왜 내가 소리 따라주는데 넌 나 안 따라주냐? 우리 포뇨 맞아 볼래? 좋아. 소스케. 소스케. 아. 아 맛있어. 맛있어? 좋아. 됐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가서 먹자. 그냥 그렇다고. 소스케. 소스케. 스키. 근데 포뇨 너무 귀엽지 않아?